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2019 SK5X 프로농구 오늘 울산 현대모비스피버스와 전주 KCC 이지스의 5라운드 대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동근, 문태종, 김동량, 라거너의 감잡은 이대성까지 오늘 선발 출전하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에 맞서는 전주 KCC입니다. 유현준, 송교창, 브라운과 하승진, 이정현이 나서게 되는데 라거너 선수보다는 득점력에서 좀 많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KCC가 볼을 따내면서 1쿼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정현이 바로 선점! 아, 출발이 좋아요. 첫 두 번의 슛 기회 일단 놓치는 현대모비스고 하승진이 그렇죠. 확률 높은 득점. 양동근과 이대성. 아, 박경상이 지금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때마침 돌아왔습니다. 이대성 갑니다. 감사합니다. 7대3 넘점차입니다. 양동근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라거나 왔습니다. 캔롤을 완성시키네 라거나. 자, 유현준 빠르게 역습으로 득점을 노려야 됩니다. 이정현 어느새 골밑 근처. 아, 이건 아니죠. 바로 앞에 뺐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대성 가볍게 레이어. 브라운 김동량이 맡고 있습니다. 스텝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승진 리번 따내고 이어서 네. 득점. 현장에서는 네.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자, 이정현 넣어주고 하승진. 아, 그렇죠. 하승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김동량 맡고 있고 스피드모브 브라운. 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득점 인정. 네, 톱에서 지금 이제 브라운 선수가 잘하는 것이 톱에서 컷 드리블로 끌고 들어가서 만약에 수비를 붙이게 된다면 또 옆에 있는 하승진에게 찬스가 나거든요. 무태정 잡고 양동근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핀 역시 돌아나오고 흐르는 공 흐르는 공 라거나가 잡았습니다. 김동량 쪽에서 레몬 세레고 이대성. 오늘 이대성 선수 앞선에서 맞춰줘야죠. 브라운과 함지훈의 승부.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희재. 네, 뒷선이 지금 하승진. 아, 이것도 조금 더 하승진 선수가 더 포미스로 들어가야 돼요. 도망 나오면서 던지는 것은 정확히 떨어지죠. 양동근 썰뜻하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동근. 네, 노련하네요. 이래서 클라크와 트랙 게임을 해보려 했습니다만 터넘어입니다. 이정현 브라운 쪽으로 네. 득점합니다. 함치훈 셔터가 올라가죠. 네. 가볍게 서죠. 그렇죠. 셔터 에버스텝. 네, 오늘 셔터 선수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셔터가 멀찌감치 용준. 다시 셔터 돌파하다가 플루터. 브라운 티그 돌파하다가 막혔습니다. 다시 티그 잡고 득점 성공. 올라갈 듯 하다가 이래서 사실 티그가 잘하는 동작인데 네. 이대성 선수 뭐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양쪽 팀이 이정현 다시 나오고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은 브라운 선수하고의 2대2가 아주 좋았습니다. 두 점차 한치훈 한미드레이지 정희재 브라운 아 타워갑니다. 기다가 걸려서 이 못 가네요. 네, 이대성 선수가 또 이 상황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대성의 빠른 공격이 눈에 띕니다. 자, 스틸을 두 개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11득점. 네, 자, 5대4요. 그리고 열렸어요. 자, 이대성 3점. 아,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5점 차. 브라운 돌파. 네. 셔터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셔터는 나도 굉장히 좋은 컷이잖아요. 그리고 5분 동안 파울을 하나도 하지 않은 케이시입니다. 티그 득점. 브라운. 네, 가운데가 너무 좁아요. 하승진 들어와 있는데. 네. 브라운. 민. 하승진 티핀 한 번 더. 그렇죠, 그렇죠. 하승진 선수를 이용하려면은. 이정현 리버스 레이어. 네.
득점을 해줄 선수들이 지금 해주고 있죠. KCC에서는 이정현과 티그. 한지훈 어렵게 뚫고 들어가다가 볼로 치고 하승진. 자, 공격 시간 다 썼습니다. 티그. 티그 돌파. 네, 그렇죠. 득점 12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예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두 점. 아. 쇼터. 라거나. 젠더크. 쇼터가 공간을 안 주네요. 브라자 돌파는 브라운이 블록다운이다. 쇼터가 블록됐습니다. 와, 이천 캐리 앞에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대단합니다. 지금 브라운 선수는 길거든요. 그러네요. 아, 이래서 끊어냈죠. 네. 덱크 들어가면서 덱크 크러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쇼터 네, 괜찮아요. 굉장히 빠르고 라거나. 네, 그렇죠. 날아오릅니다. 모비스의 강점인 속공이 시원하게 하나 나왔습니다. KCC가 전반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정현, 이정현이죠. 하승진 접고 라거나가 있지만 잡지 네. 못합니다. 그런 득점이네요. 아, 두 점으로 인정됩니다. 3쿼터 시작에서 들어가지 않네요. 가볍게 라거나. 하승진 선수들이 끌고 나오면서 던지는 라거나. 피그 함치훈을 따돌리며 다들 펼치거나 라거나 밀어붙습니다. 바로 속공이에요. 파울입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 파울입니다. 이정현의 반칙. 10팀에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하게 네. 걸렸죠. 워낙 공격 선수 둘이 있는 상황이어서 브라운 수비 반칙 얻어냈습니다. 아, 득점 네. 인정으로 아, 연결 동작으로 봤네요. 네. 득점 인정 반칙 브랜든 브라운. 브라운 빼주고 승교창 네, 첫 득점에 이어서 오랜만에 두 번째 득점을 추가합니다. 미드레인지 브라운 하승진 따내려다가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대서 모비스의 타임아웃 요청하는 네. KCC 네, 브라운이 이제 다운스크린 네, 여기서 승교창 네, 라거나 선수가 있다는 것을 네 양동근 주고 셔터 안으로 들어와서 플루터 라거나 풀패 성교창 해결합니다. 네, 자 셔터 성교창 셔터 선수가 굉장히 몸이 두려워요. 네, 2에서 브라운 안으로 아, 들어가서 성공했네요. 네. 셔터 어느새 이정현 석점 들어갔네요. 오랜만에 외곽이 셔터에게 1대1 맡깁니다. 북슛 양동근 함치훈 잘 걸렸죠. 네. 티그 내주고 승규창 득점 성공. 네. 자, 공을 함치훈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 브라운 티그 태그가 올려놓습니다. 양동근 석점 들어갑니다. 양동근 899개 네. 하나만 더하면 900개입니다. 백과 뒤쪽에서 놓쳤어요. 셔터 돌파 백슈 들어가지 않고 그러나 라가다가 있습니다. 셔터 플러터 그러나 라가다 계속해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라가다 선수에게 브라운 문태정의 가르치는 네, 스틸이네요. 문태정 안으로 라거나에게 네, 쉽게 갔죠. 네. 신나게 농구하네요. 네. 스크린 이대성 이용합니다. 2초 남았고요. 백슈 들어갑니다. 이대성이죠. 파울 한 번 했습니다. 득점까지 이대성을 맞지도 못하고 있네요. 자, 이대성 선수가 복귀 3경기 최고의 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잘 져야 돼요. 강한 패스였는데 브라운 들어가고 함치훈 막는 과정에서 양동근 아 유현준의 스피드 다 돌렸어요. 살아있네요. 라거나 득점합니다. 네, 하승진은 적을 무너뜨렸어요.
브라운 그리고 아승진. 아, 지금 플레이가 아주 좋았죠. 스크린 반대 방향 백슈 문태종 스크린 받은 이대성 내줍니다. 그리고 양동근 철석. 양동근 선수가 KBL 900개 석점슛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지 주축 멤버들 이대성 박수치기 넣었습니다. 문을 열렸어요. 네.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정현의 득점. 클라크 클라크 아 이게 박수치기 넣었습니다. 1대1입니다. 함지훈이 수비 성공. 이대성 직접 득점. 브라운 야 몰려 있는데요. 문태종 손 맞고 문태종 걸어치기. 그러나 브라운 쪽으로. 그리고 이정현 서쪽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고. 아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요. 이대성 성큼성큼 뛰면서 아이라 클라크 최고의 득점 기록감식. 브라운 탑에서 올라갑니다. 서쪽 빠르게 나오는 이정현. 이정현 득점합니다. 끝나고 이제 드롭을 할 수 있는 학기를 맞춰야 되겠죠. 3명진 올라갑니다. 4점 3명진 오늘 외곽이 그렇게 현대모비스 잘 들어간 편은 아니었는데 네. 유현준 4점 받고 3점 클라크라는 발음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브라운 브라운의 네. 원핸덩크 쏟아내는 듯한 그런 동작입니다. 이대성 29득점 유현준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3초 남은 가운데 양동근 철석 성창룡 스텝백 이번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승부가 사실상 가려졌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연승 달리게 됐고 KCC는 4연패에 빠지는 모습 네. 97대 86 승부였습니다. KCC는 체력적인 문제가 오늘 경기에서도 나왔습니다.